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예배가 주께서 흠양하시고 열납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옵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흡족하게 내려주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맛보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전능하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싸우니 그로 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령을 따라서 동력력 말리게 하시고 본유별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기 사망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주제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의 싸움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죽었던 것과 죄를 사신 것과 몸이 다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아뢰게 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을 만나고 피곤한 육신이 새 힘을 얻는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깐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잊자입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니 기쁠 때도 있었고 힘들고 가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여정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7일 장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의 깊이를 더하사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아버지 약속 믿고 기도와 간구로 피할 길과 이길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주게 하시고 모든 문제마다 해결되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항상 순실이죠. 11번 계시는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들은 종과 동독에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도둑은 종이나 동독이 해가지는 못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않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하나님과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만을 승관해가 조금만 찬양 Thank you.
우리 교회에 행하신 여호와 인자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함이 크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주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람이 평소에 무슨 일에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역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의 삶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고 또한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아무데나 돈을 쓰지 않고 관심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몸을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 중에 60% 70% 이상이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이 생활에 대한 염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 중에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돈이나 이 재물이 오늘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한건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부나 재물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또 행복과 불행이 주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Money is power. Money is everything.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은 비중에 두고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돈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돈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어요. 하나는 돈, 만몬치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아니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을 내가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욕심에 이르게 하고 온갖 정욕과 침욕에 빠지게 해서 결국 우리를 멸망케 하는 독이 될 수가 있다. 위험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일과 행복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쓴다는 뜻입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산에 많은 소출을 거두고 쌓을 곳이 없어서 곡간을 긁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그 재물을 쌓아두고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배를 두드리면서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주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리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주니 그러면 네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책망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부자를 볼 때 이 부자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는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지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한 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차곡차곡 모으고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살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이나 불의로 모은 재물도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평생 건면하게 일하여서 쌓은 재물입니다. 그대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근데 왜 주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부른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부자의 고백 속에 부자의 인생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락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쌓아놓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고 자기 배만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지요. 재물을 모으는 능력을 있으시지만 그 재물을 쓸 줄 사용할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시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럼 돈도 잘 벌어야 되지만 또 돈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또 이 어리석음은 땅에 재물을 땅에 쌓아둔 그 재물이 자기 생명도 자기 노후도 영혼도 영원히 지켜줄 줄 알았다는 것이 재물도 생명도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다는 것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보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오늘 밤 하루만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러가시면 평생 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재물이 영원한 줄 아는 그 부자의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뒤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한번 따라하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는 자기에게는 부유하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치 못하고
땅에는 많은 재물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쌓아놓았지만 진작 하늘에는 쌓아둔 재물이 하나도 없다. 누가 지혜로자입니까? 누가 잘 산자입니까? 보물을 땅에보다도 하늘에 쌓아두고 자기에 대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지혜로자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이 땅의 재물이 정함이 없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보문 19절이죠. 자, 19절 말씀 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거기는 종과 등록이 대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뭐예요? 도둑질하는 것. 여러분, 그 당시 에는 은행이 없어가지고 이 기중하고 기중한 기금속이나 이 돈을 박스에 넣어가지고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전쟁이 많이 날 때 전쟁 갔다고 와야 되니까 그동안에 가면서 묻어놓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농부가 땅을 갈다가 땅속에 감추인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나다 보면 이 조미 쓸고 등록이 나서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도둑질이 와서 그것을 캐내어서 돈 안 나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비록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다 날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게 주식이 폭락하면서 또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재산을 잃기도 하고, 또는 사고나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 치료비로 허비하기도 하고, 또 사치와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그죠? 가진 있었는데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때 잠언서에 보면 참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내가 어찌 그 허무한 것에, 이 허무한 것은 돈입니다.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점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 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날개와 같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예,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중에, 내 손에 이 재물이 있을 때 그것을 쌓아두거나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왜? 잘 쓰라는 겁니다. 잘 사용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죠.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 믿으시면 아멘. 정함이 있는 재물에 지심치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여러분 뭐죠? 자, 재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눈이 나옵니까?
주님은 이 눈이 몸의 덩굴이다 했어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이 사물을 바르게 볼 수가 있고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눈이 나쁘고 이 눈이 어두워지면 사물을 바로 보지도 못하고 사리를 분별치도 못하고 인생을 그르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자문에서 3원 17장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공정하게 되는데 굳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돈에 눈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랑에 눈이 멀면 눈깎이가 낀다잖아요. 그럼 사람 바라보지는 못해. 사랑에 눈이 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에 무서운 것이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사리도 분별치 못해요. 무엇이 옳고 그런 것도 분별치 못해요. 신앙도 양심도 팔아버리고 그 돈 덕분에 평생 쌓아놓은 덕과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돈이 뭐길래? 도대체 이 돈이 뭐길래? 그 돈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 한국의 그 유명 정치인들 보세요. 그리고 큰 교회를 이루고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돈의 눈이 멀어. 욕심 때문에. 권력을 이용하여서 수백억대의 비자금을 모으고 출처도 알 수 없는 이 검은 돈 이것을 축적해 놓고 또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횡령하고 쓰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인생을 망치고 평생 쌓은 공동탑을 하락치네 무릇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그 보물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20절입니다. 자, 20절 우리 나가주십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예수님 참 재미있는 표현하세요. 어저께 주간필라 그 지난주 신문 보셨죠? 요 근래에 체리를 인근 지역에 이 도난 사고가 일어났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 남부누지 한인회 회장하고 이 기관 단체장들이 체리일 폴리스 스테이션에 가서 그 경찰서장과 면담을 가졌어요. 그때 그 서장이 한인 가정을 포함해서 19가정이 틀렸어요. 나는 한인 가정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인 가정 10가정 그 외에 한 9가정이 틀렸어요. 이 범인들이 와서 노리는 것은 귀금속, 그 다음에 명품, 이런 명품 집에도 두지 마세요. 그 다음에 캐시, 요 세 가지만 딱 틀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만 아니고 이게 지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른 전문 절도단, 4인조 전문 절도단인데, 그래서 이것이 로컬 폴리스가 할 수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FBI,
그 다음에 스테이트 폴리스 이게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범인들을 지금 추적하고 잡으려고 그 중에 한 명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실상을 다 파악해서 지금 잡는데 아마 곧 잡히게 될 건데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책을 세워달라 그렇게 면담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두면 안전합니까? 집에 안 두고 어디에 두면? 요즘은요 은행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최고로 안전한 곳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 믿는 것 같은데.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보화를 쌓아두면 도둑질 당하고 종과 뜸놈이 해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두면 종과 해놈이 뜸놈이 해하지도 않아요. 도둑질도 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물을 도대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좌를 열고 오픈을 카운트해서 지금 내가 버리는 대로 그냥 하늘 계좌에 그냥 입금하고 디파짓하라는 말씀입니까?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쌓지만 말고 손을 펴서 남을 돕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베풀고 그리고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헌금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또한 재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이요. 이것이 자기에게 대해서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에만 아니고 하늘에 쌓고 여러분 저는 뭐 여러분 지금 뱅크 당구에 얼마나 있는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땅의 재물만 아니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내가 하늘에 정말 하늘 창구에 얼마나 내 보화를 쌓아두었는가 나는 몰라. 누가 아신가?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 카운트 해보세요. 그 저는요 지금까지 내가 이 32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 강조하지 않았어요. 헌금 설교 안 해요. 왜? 이건 내 소관이 아니고 여러분의 소관이에요. 얼마나 헌금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지는 보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 보화에 많은 보화를 쌓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시길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 좋은 예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삭개오가 누구예요? 세리장, 그 직책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직책을 이용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개의치 않았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배반자예요. 수전노라는 욕을 먹으면 가면서도 악짝같이 돈을 모았어요. 돈밖에 모르고 살던 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꽁나무에 앉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모아야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꿈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쳐가여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한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으면 몇 배나? 네 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돈밖에 모르는 자였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도 종목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자였습니다. 돈을 쓸 줄도 모르고 인색하고 한 그 수준료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또 내가 남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삭개오에게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내서 야 삭개오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야 돈 버는 거 너 뭐하니? 좀 팔아서 좀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시킨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한 일도 아닙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아마 내가 볼 때는 이걸 있으면 부자 이야기할 것 같아. 무슨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고 돈만 아는 이 수준도 같은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삶임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아멘? 자발적으로 왜냐? 돈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던 자가 그 눈이 밝아졌어. 자기 종족도 보이고 이제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거듭남이요 은혜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 헌신도 주께 바치는 헌물도 억지로가 아니고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절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믿음은 강요해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해라 헌신해라 헌금 바쳐라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교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교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아까워서 인색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을 즐거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바치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리고 이 인색한 마음이 없어지고 베풀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똑같은 세상인데 누가 바뀐 거예요? 자기가 바뀐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3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같이 통용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베푸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교회에서 바치고 헌신하신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에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인가. 하늘에 나는 얼마나 보화를 쌓아두는가. 오늘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리석은 부자인가 아니면 예수를 만나서 삶이 달라진 씀씀이가 달라진 상태인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신 거예요. 자문해 보신 거예요. 엉망금을 쌓아놓고 떵떵거리며 산 부자도 가고 한 푼도 없이 지질이 가난하게 산 거지도 갑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부자도 거지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이 빈손으로 갑니다. 공수래 공수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부둥켜지고 살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재물만 쌓아둘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베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 성령의 은사, 재능,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의 지금까지 삶을 한번 들어보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무엇에 지금 내 아까운 이 재물을 쓰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어지러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재물도 생명도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들, 품목들을 가지고 생애설 동안에 그것을 누리며 살 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재물하는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 육신의 안일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에 구하며 하늘나라에 창고에 쌓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 모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제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말씀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재물, 생명,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재물을 쌓고 내 자신의 안일과 행복만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회에 구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 살았다,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490장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정함이 없는 제물의 마음을 주시는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아니라 하늘에 부활을 쌓고 우리가 주신 제물만 아니라 생명 가지고 주님의 모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껏 믿음을 바친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제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의 복을 다주셔서 사는 날 동안 주신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제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제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시대 사명을 감당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날로 분께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주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성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더 나은 것도 가질 때까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요 좋은 단추를 할 것이니. 아멘. 오늘 예배 후에 각기한 원래로 모이고 또 오늘 친교는 이 구역별로 나누어서 교회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9월 29일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념생일 갔는데 우리 9월 22일 날 문상무 목사님 또 이영선 목사님 9월 29일 주일에 말씀 전가하시고 또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기념성회와 장례기념 행사를 위해서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화요일에 우리 몽고머리 교회에서 빌라델피아 정비 노회로 모입니다. 이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성가대와 봉사를 위해서 봉사를 위한 위로회를 갔는데 특별히 우리 공천위 주단의 가정에서 이렇게 접대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가운 분이 오셨네요. 우리 강사로 오신 문상호 목사님 사모님 같이 내용은 같이 예배드림을 환영합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안식을 좀 갔대요. 한 달 안식을 주어서 지금 이렇게 오셨고 또 이 잔 아들이 아들이 언제 겸사겸사로 오셨는데 또 우리 교회 기념성에 감사로 오셨는데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다 중인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같이 제 이름을 하셔서 찬양하시고
충만케 하셨는지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날 동안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보화를 쌓고 하나님 주신 재물만 아니고 성령의 은사, 재능, 우리의 생명까지 다 바쳤어 주의 영광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